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경상북도 군위군 화산마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해발 한 700고지에 위치한 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도 심한 곳이고, 특히 이제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고랭지 채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 정상에도 전망대도 설치되어 있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주차장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정상에는 그 캠핑장도 조성되어 있고 민박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가족 나들이로도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군위군 화산마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산마을 전망대인데, 야, 아주 해가 이제 뉘엿뉘엿 치고 있는데 멋집니다. 아주 야, 어우, 바람이 좀 강하게 보네. 오우!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황화 코스모스도 많이 피어 있고, 경치가 좀 좋네요. 아, 먼길 달려왔습니다, 수원에서. 아, 다행히도 그래도 일몰도 볼수 있고, 내일 아침에 운해가 많이 낄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해가 흘러가는 모습 찍기 위해서 왔거든요. 먼길 달려왔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여기가 완전 포인트네. 내일 아침에 해가 이쪽에서 뜨면은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몰빛을 안고 찍어가지고 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비가. 와,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분위기가 아주 더 멋지네. 아직까지는 그 해가 다 뉘엿뉘엿 지고 있어가지고 빛이 좋네요. 지금 저녁 한 7시 정도 됐는데 일몰 한 7시 반 돼야 지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일몰이 지금 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주 색감이 좋습니다. 멋지다. 야, 정말 멋집니다. 야. 야, 이게 분위기 아주 끝내주네요.